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예진 씨, 네. 저는 요즘에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어떤 것 때문에요? 바로 영상실록 오늘 앤 때문에요. 아, 저도요. 저도 이 영상실록 오늘 앤 보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어요. 아니, 주변에서 네. 반응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요즘에 뭐 영상실록 오늘 앤 너무 재밌다, 너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과거 오늘 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근데 물론 또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아서 맞아요. 좀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과거 속 오늘 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0년 1월 22일은 바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 통일민주당,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민주자유당이 출범된 3당 합당의 날이었는데요. 1980년대 말 제5공화국의 후신 세력인 민주정의당 세력은 6월 민주항쟁이라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민들의 민주화 및 군사정권 청산 요구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보수 대연합, 4당 합당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게 되면 뭐 지역 감정 해소라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군 출신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 여소야대를 벗어난다는 것도 당시 여권에서는 큰 돌파구였고요.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발전과 국민 대화,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야, 근데 이게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 합당을 반대하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저도 그 영상 본 것 같아요. 이 있습니다 하고 크게 외쳤던 그 영상 봤거든요. 맞아요. 이 일을 계기로 정계 입문을 도운 YS와 갈라서게 됐다고 합니다. 3당의 국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선인 200석을 훌쩍 넘긴다는 점, 각각 TK, PK,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3당의 통합으로 사실상 호남 외의 지역들이 모두 연합하는 구도가 됐다는 점에서 통합신당은 괴물 여당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59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의 사명은 반공, 방첩, 그리고 부흥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이 젊은이들의 모임에는 이 대통령의 유신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격려사가 있었고, 이날을 기해서 이 단체는 대한 반공 청년단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1959년 1월 22일은 대한반공청년단이 발족된 날인데요. 1958년 12월 자유당이 국가보안법을 날치기로 통과하자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권 안정과 반공 국가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유로 대한반공청년단이라는 청년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조직으로 보였지만 사실 이 조직 역시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청년단인 셈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거리 청소와 같은 모범적인 일을 하고 다녔는데요. 청소요? 네. 아, 이 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내가 니네 조직 다 쓸어버릴 거야? 이 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청소. 아, 진짜 바닥을 네, 쓰는? 네, 바닥을 쓰는 진짜요?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범법 행위를 할 때는 단복을 입고 무자비한 정치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단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야, 그러면 아까 청소하던 거는 위선 아니에요? 그렇죠. 야,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서 소위 정치 깡패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폭력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던 곽영주, 신도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 정치 깡패 일당 26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월 6일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중 1960년 4월 8일 일어난 고대생 습격 사건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본인을 비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결국
자신의 정권에 막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런데 1970년대에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약간 정치 깡패가? 네. 야, 역시 어두운 역사는 좀 반복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11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011년 1월 22일은 바로 한국 문단의 거목, 소설가 박완서 씨가 별세한 날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감성적이고 섬세한 문체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박완서. 문단의 어머니는 향년 80세로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작가의 글이 탄생한 집필실엔 지금도 그녀의 손때가 묻어납니다. 액자 속에서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녀는 이곳에서 많은 이들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40살이 되던 해인 1970년 소설 나목으로 등단했고 이후 전후시대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글을 쓰던 박완서 선생님이 염두에 뒀던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뭐 글 써서 돈 많이 벌자? 저 좀 현실적인가요? 네, 너무 좀 잔학계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데 비슷합니다. 어, 그래요? 네, 이 상금 50만 원을 타서 남편에게 나도 돈 벌어왔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점과 아, 그러니까 그치? 많은 돈이라기보다는 나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다 네. 뭐 이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거네요. 또 딸을 잘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한 어머니 를 또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것, 이 두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졸릴 때 자신을 격려해준 것이 바로 그 50만 원과 엄마였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천주교 신자가 된 박완서 씨는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글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상문학상을 비롯해 동인문학상과 한국문학작가상 등 수많은 문학상 수상 경력은 그녀가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박완서 우리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고요. 맞아요. 또 학창 시절에 꼭 읽어야 할 소설 뭐 이런 리스트에 항상 올라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1월 22일의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1905년 러시아 혁명의 발단인 피의 일요일 발생, 1964년 대한민국 가수 김광석이 출생했고요. 2000년 대구 신남 내거리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2007년에는 신권 만원권, 천원권 통용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 주간의 과거 뉴스를 달려봤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안타까운 소식부터 또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까지 여러분도 저처럼 과거 뉴스를 통해서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 뜻깊은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